제가 지난번 무료 방송인가요? 무료 방송에서 보여줬던 종목인데 한번 슬쩍 보여줘서 뭐라 그랬는데 한번 사보신 분 있나? 또 하나 유튜브를 보고 사보셨나 모르겠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 자 이게 무림. 예, 나는 보기만 하니 어서 오시고요. 무림 이거 사봤으면 좋았는데 오늘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정지를 안 시켰군요. 자, 정지를 시키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요거 먼저 하고 나서 할까요? 큰 수익은 고통을 인내한 대가다. 요거 이제 시장 상황을 보기 전에 제가 그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제가 자주 무료 방송을 그 이상하게 휴일하고 마주쳐서 두 번을 걸러 뛰었죠. 오늘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요거를 중국 오염방지 이거 얘기하면서 지난주 목요일 여긴가요? 예, 여기서 한번 보여주면서 사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가 제가 유튜브에서 올렸던 것이 예, 남북 경협 수혜주 오늘 어떻게 됐나요? 잠깐 보고 갈까요? 선도전기 오늘은 떨어뜨렸네요. 그 다음에 재룡 전기 다 떨어뜨렸나요? 재룡 산업 그 다음에 뭐죠? 에머슨 슬쩍슬쩍 보여줬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예 광명 전기 다 이런 것들이 물론 이거요 선도전기를 추천할 때 언제부터 했을까요? 이렇게 미리 선행으로 매수하고 있다 한 거지. 여기 가서 추천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다쳐요. 그죠? 그래서 괜찮은 종목을, 실적이 괜찮은 종목을 갔는데. 자, 오늘은 그래서 큰 수익은 고통을 인내한 대가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바타님도 어서 오시고요. 시황이 지금 트럼프의 무역전쟁으로 조금 좀 올라가려고 하는데 또한번 흔들어 버렸죠. 무역전쟁을 불사하겠다. 트위터 발언으로 전 세계 시장을 갖다 흔들어 버렸습니다. 조정 국면이 더 아프게 해서 결국은 지수가 오늘은 올라가는지 모르게 쌍바닥을 만들어 버렸죠. 참 신기하죠. 그죠? 쌍바닥을 딱 만들고 갑니다. 그건 참 이해가 좀안 가죠. 그죠? 그걸 그냥 올라가려고 딱 그랬더니,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또 무슨 무역전쟁을 또 한바탕 해놓고 쌍바닥 만들고 올라가는 건 도대체 뭐냐고요. 이미, 예, 우리가 그 무료방송에서도 그랬지만, 그냥은 가지 않을 거다. 그냥. 역시 조정하고 갈 거다. 역시 쌍바닥을 만들고 가죠. 자,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일단, 좋은 또 호재가 나온 게 판문점에서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4월 말로 하겠다. 남측 판문점에서 한번 개최를 하겠다. 선행 매수로 남북 경협주를 문재인 정부가 지난번에 그 평창 올림픽에서 뭐라 그러냐? 기자가 질문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물가에 가서 숭룡 찾는 격이라고 일단 제어를 했죠. 그렇다면 모아가는 전략을 하자. 그래서 예. 남북 경협주를 사실상 우리는 야금야금 두 번, 세 번을 추천해서 들고 갔습니다. 그랬던 것이 뭐상 나온 거지. 그죠? 그 상을 나기 위해서 쫓아가서 이런 선도전기, 재룡산업, 재룡전기, 에머슨, 광명전기 이런 것들이 전기 종목을 주로 샀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시장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죠? 시장이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여러분이 한번 좀 더듬어 볼 필요가 있지. 과거의 역사를 보면 이게 예, 80년대에 은행주, 증권주, 건설주가 트로이카로다가 버블을 만들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가장 이제 86년부터 88년까지 가서 올림픽 직전까지 올림픽 끝나서죠. 결국은 이제 깡통을 계좌로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것이 시골에서 아기를 등에 업고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고 소 팔고 논 팔고 왔던 사실이 이때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7년인가요? 다시 외국인 직접 투자 IMF 지나고 나서 허용하면서 저포혁명이 일어났죠. 그죠? 또, 지난번에 또 여기서, 예,
IT 버블과 새로운 기술, 그 다음에 한컴, SK텔레콤 등이 강력하게 상승해서 들고 있던 사람이 엄청나게, 개인적으로 제가 아시는 분이 자기 회사 사장님이 새로운 기술을 투자해서 자그마치 8천만 원 갖고 34억을 벌었다고,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저도. 그분 얘기는 그래서 강남에 가서 600만 원치 술 먹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팔아갖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2005년에 다시 정리식 펀드 열풍이 불어서 조선 철강 기계화학주가 폭등을 가져왔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펀드에서 지수를 너무 많이 끌어올리니까 다시 폭락, 펀드 때문에 폭락을 해버리니까 이름을 바꾸죠. 뭘로 바꾸나요? 아, 저희가 저기 펀드 매니저 분들이 어때요? 여러분의 주식을 이제 관리를 해주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관리를 안 했는데 관리를 해주겠습니다. 그게 뭐요? 자문형 랩이죠. 그렇게 해서 70주와 4대 천왕을 사면 주식만, 펀드에 들어있는 주식만 샀다 그러면 돈 버는 세상이 잠시 왔었죠.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다시 세계 경제 상승과 실적 장세 돌입하면서 철강, 화학, 정유, 은행, 증권주 등이 강한 상승세를 가져오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다시 보면, 자세히 보면, 리먼 사태, 글자가 틀렸네요. 사태자인데. 예. 리먼 사태 이후에 주가가 다시 올라가면서 그릭 시트가 나왔고요. 지수는 이렇게 조정하고 끊임없이 흔들고 가는 거죠. 다시 미국 신용 등급을 하향하면서 주가가 또 폭락했죠. 그 다음에 또 유럽 재정 위기가 된다 그래서 또 떨어졌습니다. 또 버냉키 긴축 발작을 하면서 또 주식은 또 지수는 또 떨어졌습니다. 또 위안화 평가 절하를 두 번에 걸쳐서 하면서 지수는 또 떨어졌습니다. 그죠? 미 금리 인상에서 2016년 2월 15일 날 올라가기 직전까지 지수는 못 갔습니다. 또 브렉시트가 오면서 잠시 또 조정을 했죠. 이번에 또 뭐 미국 금리 인상 다시 추가 상승한다고 떨어졌는데 다행히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문제는 또 뭐죠? 아이 또 트럼프 아저씨가 또 가만히 있나요? 예, 트위터를 엄청 좋아하는지 트위터에다가 또 세계 무역 전쟁을 불사하고 나는 무역 전쟁을 즐겨하겠다. 우리 미국은 질 일이 없다.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지수를 다시 한번 또 떨어뜨렸죠.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열린다고 해서 2000년 6월에 경기가 나빠서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또 2007년 10월 노무현 정부에서 국민정부였죠. 노무현 정부 때 다시 경기 호조가 하면서 2차 정상회담에서는 오히려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3차 이에 2018년 3월 6일 날 회담 발표와 동시에 4월 말에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하겠다. 예, 이건 어쨌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듯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예, 나빠 보이지 않고요. 경제가 지금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가지만 글쎄 트럼프 아저씨가 딴 짓만 안 하면 그죠?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나빠질 가능성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여러분이 너무 지수가 조정한다고 우리는 쫄지 말자. 흔들려가지고 전문가님 어제 떨어지면 다 죽겠다고 도망가고요. 그 다음에 그죠? 아,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재란 악재는 이제 다 나올 것만큼 나왔는데 또 걱정되죠. 그죠? 걱정되나요? 자, 제가 어제 우리 이론 보고 아, 오늘 아마 흔들 거다. 네. 아, 나 오늘 2018년 3월 8일 날은 선물 옵션 만기일, 네 마녀의 날이다. 그런데 막상 그날은 올라갈 거고 아마 미리 선행으로 흔들 거다. 어제 엄청나게 지수를 흔들었죠. 더군다나 이제 그 셀트리온 삼형제 그것이 그 싱가포르에서 많이 그 장외에서 매도하는 바람에 지수를 더 끌어내렸죠. 아이고 저거 어떻게 저렇게 많이 가냐. 차, 우리 유리온 많이 담았는데 저거 참 나가버렸네. 악착같이 버팅기라고 그랬더니 진짜 아침에 버팅긴 사람은 역시 신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그 하나하나 같이 공부를 해갔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유 전문가님 이거 떨어졌을 땐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돈을 다 써서 어떻게 해요? 돈을 다 써서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랬더니 다 써버려서 없대요.
주식 투자에서는 위험 관리도 그래서 강해야 된다 그러는데 좋은 종목을 매수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은 안 합니다. 왜 좋은 종목을 매수해야 되고 좋은 기업을 매수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하죠. 잠깐만요. 왜요? 시장이 이렇게 끊임없이 흔들 때, 그죠? 끊임없이 흔들 때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부실 기업이 아니에요. 급등 상한가 종목이 아니에요. 좋은 종목을 여러분이 갔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시장에는 언제나 위험이 두 개가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다 그러죠. 그 리스크는 뭐예요? 시장의 위험과 개별 종목의 위험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러죠. 그럼 개별 종목의 위험은 결국은 재무구조가 우수하고 좋은 수익구조를 갖춘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여러분이 회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급등 상한가 먹으려고 갔다가 부실 종목 잡았다가 그것이 어떻게 되죠? 상장 폐지하거나 여러분들을 아프게 만드는 사실인데 그거를 안 본다는 거죠. 당장 상한가 먹기 위해서 목을 매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투자자들이 전부 다 뭐죠? 단타방에 가 있죠. 하지만 시장 위험은 개별 종목과는 관계없이 시장 전체가 받는 충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러고 저렇게 트럼프 아저씨가 가끔씩 갈 때 전체적인 위험을 가져오지만 여러분이 그런 시장의 위험은 회피할 수 없지만 개별 종목의 위험만은 회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공부 안 하시죠. 그래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여러분이 꾸준히 들고 가라 그러면 아유, 조종이 저 너무 아파요. 전문가님 다 팔고 그냥 도망갈까요? 증시가 폭락하는 시장 위험 아래서는 단기적인 시황을 무시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다 팔고 이제 다시 사면 안 될까요? 아, 기업이 뭐 바뀌었나요? 아니면 망했나요? 부실 기업 들고 앉아있는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사장이 지금 팔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저축했는데 저축을 못 들고 간다는 거죠. 은행에 적금은 보놓고 그럼 은행도 망할 수 있는데 은행에다 적금 보는 거는 잘 들고 가면서 사실은 좋은 주식 사갖고 그걸 못 들고 간다는 거죠. 증시가 폭락하는 시장에서 단기적인 시황을 무시하고 인내할 수 있느냐? 결국 그 고통은 여러분은 다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외부의 변수가 변수로 주가가 하락한 만큼 시장분에 휩싸여 매도할 것이 아니라 주식을 장기 보유함으로써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는데 사람들은 기업의 가치를 믿지 않고 뭐만 하죠? 빨리 급등 먹어 급해요 성격이 전문가님. 지금 빨리 먹어야지 그 언제 그렇게 다 뭘 먹겠어요? 그래서 소수만이 부자가 되고 나머지는 부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의 가치를 믿고 들고 갈 수밖에 없다. 기업의 가치는 결국 평균 회계에 따라 주가는 장기적으로 따라오기 마련이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하기 싫은 거죠. 아, 전문가님, 아유, 그렇게 어떻게 기다려요? 종목들을 그렇게 기다렸기 때문에 큰 수익이 난 거지. 절대로 뻥뻥 나갔을까요? 자, 그러면 오늘 시뮬레이션 안 보여준 걸 하나 또 제가 공개를 할까 합니다. 유료 방송에서 보는 건데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예? 그렇게 쫓아다닌다고 돈 버나요? 급등 상한가 먹는다고 돈 버나요? 자, 이것 중에 다른 거는 제가 안 보여드리고요. 이거는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일을 했던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공개합니다. 하나. 자, 이게 무슨 일이죠? 기업이 기본을 한다는 게 뭐죠? 부실 기업인가요? 아니죠. 기본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업 분석을 해서 재무 분석을 해서 좋은 기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부채 비율 100% 이하, 유보율 500% 이상, 퍼 PBR 5배 이하, 퍼가 13 이하, 매출액 증가율 5% 이상, 영업이익 증가율 5% 이상, ROE 5% 이상 그런 종목만 골라서 여러분이 그냥 무작위로 담고 2억을 2억 1,667만 원을 담아서 에?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1년 동안 들고 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이 안에 엄청나게 2008년에 리먼 사태가 나고 아우성 쳤어도 여러분은 돈을 볼까요? 못 볼까요? 그런데 지수만 조정하면 그냥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벌어요? 12월 1일까지 얼마냐 하면 268%가 납니다. 그러면 2억 1600만 원이 얼마 돼요? 7억 9728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벌었나요? 그 많은 시장이 흔들어서도 여러분 이렇게 벌었어요? 버신 분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뭐 한 거예요? 단타치고 뭐 그 다음에 부실기업 담고 깡통나고 그 다음에 잘라먹는다고 다 손실 잃고 아니 무슨 일이 있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도 2억 천이 7억 9천이 돼요. 리먼 사태 아우성 나서 돈을 못 벌어도요. 이에는 4억 3천, 4억 2천 쪼그라들었죠. 4억 2천, 2년 동안 돈을 못 벌었어요. 그 다음에 또 벌죠. 그 다음에 더 크게 벌죠. 더 크게 벌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를 짜고 그냥 65개 종목을 사서 2억을 들고 7년, 10년을 들고 갔더니 무슨 일이 있어? 아, 1년, 2년, 3년, 4년, 5, 6, 7, 8, 9, 10, 11. 11년 동안 들고 갔다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뭐 지수가 빠져서 어떻게 됐느니, 뭐 나 큰일 났느니, 뭐 깡통 났느니, 왜 그러는 거죠? 330만 원씩 그냥 다 들고 그냥, 예? 11년 들고 있었더니 7억 9천이 됐어, 2억이. 여러분은 이런 사실도 모르고 그저 오늘도 급등 상한가 먹겠다고 쫓아다니다가 우리 방에서 와서 7년 동안 쟤는 돈만 잃었습니다. 템플턴 방에 가서 제대로 공부하고 저거를 장기갈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의 여기 코스피 100등 종목, 101등, 200등 종목 이런 거는 공개를 안 하기로 하고 이것만 공개하겠습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우상향 중형지를 들고 가면 어떤 일이 벌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납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어떻게 되는지 기본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이 없는 투자는요 맨날 조종만 하면 불안해서 가져가지를 못해요. 가져가지를 못하죠. 절절매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힘들어할 때 그런 걸 보면서 힘을 내라고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린 겁니다. 템플턴 방에만 유일하게 있는 거예요. 아마 전문가 중에서 뭐죠? 전국에 있는 전문가 중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전문가는 아마 템플턴이 유일할 거예요. 자,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매수했으면 흔들리지 말고 한번 들고 가보라는 거예요. 얼마? 3년에서 5년 한번 들고 가보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걱정 없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수가 떨어지거나 말거나 그 안에 무슨 무진장 무수한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11년 동안. 그래도 여러분은 아무 일도 없어요. 돈 벌고 살아요. 그 돈을 까먹은 사람은 도대체 뭐냐고요. 그걸 못 참은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건 뭐죠? 신대양 재지입니다. 지난번에 예. 목요일 날 제가 무료 방송할 때 예, 무림 PMP를 보시면서 미 중국에서 페이휴지와 그 다음에 뭐죠? 페이휴지와 폐타이어를 수입 금지하고 환경오염을 방지시켰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페이휴지를 수출하는 기업들이 좀 힘들 거다. 그렇다면 펄프 회사인 무림 PMP가 나간다. 이걸 슬쩍 보여주고 우리가 사서 들고 갔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역시 신대양 재지도 강력하게 나갔죠. 시장이 조정이 오거나 말거나 얘들은 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추천하면서 여기서부터 끊임없이 지금 들고 온 겁니다. 근데 지수하고는 무슨 관계 있나요? 무림 PMP도 마찬가지고요. 얘가 뭔가요? 무림 PMP잖아요. 중국의 환경 오염 방치, 폐타이와 폐유지 수입 금지. 폐유지를 수입하면 이걸 갖다가 작품 처리해가지고 어떻게 되죠? 휴지를 만든다든지 다른 걸 만들기 때문에 골판지를 만든다든지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환경오염을 시키겠죠. 따라서 그래서 이거 2017년 말부터 여기서 들고 갔다가 여기서는 강력하게 서너 번씩 추천했습니다. 간다! 좋은 일 벌어진다.
역시 신대양재지와 무림PMP. 오늘 어떻게 됐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무림PMP. 자, 또 나가네요. 또 나가죠. 지난번에 목요일 날 보여준 게 은알입니다. 음복 나온 날. 자, 또 나갑니다. 그 다음에 신대양 지지. 자, 또 나갑니다. 혹시 방송을 보고 사신 분 있으면 한번 5번 한번 눌러보시죠. 이미 유튜브에서도 계속 알려줬는데요. 사신 분 있어요? 행운만땅님 축하드립니다. 와, 눈치 하나 또 빠르시네요. 최고십니다. 아이고, 저는 슬쩍슬쩍 보여도 여러분이 알아서 사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럼 그게 가는지 오늘 그 천기누설을 하나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개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유료방송인데 우리 또 태클 걸릴지도 모르는데 유료방송. 아, 그죠? 태클 걸릴지도 모르는데. 처음으로 한번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엠벨리님 어서 오세요. 이게 뭐죠? 지수가 빠지는데도 이 업종 사이클이 강력히 상승하죠. 그러니까 템플턴이 이놈을 계속해서 연속 그냥 3일 동안 계속 추천하지 않나? 그죠? 바닥에서 계속 추천하지 않나? 이래서 지수가 떨어지든 말든 얘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대양 제재도 그냥 가나요? 신고가 행진을 가잖아요. 얘만 갔나요? 한번 볼까요? 무림, 다 공개해버린다지. 무림 페이퍼, 그 다음에 삼보, 반지, 아니,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뭐죠? 얘가 시장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시장이 떨어지는데도 계속 날아가죠? 그 다음에 아세아, 제지. 아유, 이거 모더리하다. 줘도 못 먹는다고요. 그죠? 어떤 게 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공부를요.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어제 시장이 뭐 아우성 쳐도 3천당 제약은 간대. 참, 이게 뭔 일인지 몰라요. 에? 아, 누구는 290% 났다고 자랑하는데. 그죠? 팔았나요? 안 팔고 들고 가잖아요.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은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눈치 빠른 사람은 벌써 이거 보고, 제가 목요일 날, 그죠? 목요일 날, 요 날이죠? 이건 잘안 보이는구나. 그죠? 목요일 날, 일부러, 요렇게 해서 설명까지 하면서, 자, 한번, 살 자리 좋은 자리인데, 한번 가담해 보면 어떨까요? 물론 유료원들은 오래전에 샀어요. 여기서 집중 세 번씩이나 추천 나가고요. 여기서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수하고 관계없이 가잖아요. 자, 또 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통을 참았을 때, 이 고통을 참았을 때 수익이 커지는 거죠. 못 참죠? 그래서 실적이 꾸준히 늘어나는지를 확인하라. 실적이 꾸준히 늘어나는지, 실적이 꾸준히 늘어난다라는 건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거잖아요. 기업의 가치가 커지면 걱정할 게뭐 있어요? 거기다 저축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래서 실적을 관찰하는데 실적은 안 보고, 아, 실적이 밥 먹여 줍니까? 차트가 재성이지. 차트가 전부지 무슨 실적은 아무 관계 없어요.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 있죠. 아, 인기가 가는 거지 무슨 실적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또 그건 그렇게 보는 분도 있고. 예, 템플턴은 좋은 기업은 실적이 뒷받침돼야 텐베거가 나가는 겁니다. 삼천당 제약이 그냥 지 혼자 차트로만 갔을까요? 돈도 못 버는데 지 혼자 올라갈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최소한도 실적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면 올라가는 거고요. 그걸 선행 매수잖아요. 그죠? 큰 손들이 미리 벌써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기업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미리 선행으로 매수하기 때문에 움직인 거고요. 거기다 실적까지 뒷받침되면 어떻게 돼요? 더 멀리 가는 거죠. 그런데 보려고 그러진 않죠. 에이, 그런 거 볼 필요 없어. 그냥 차트만 보고 그냥 사면 돼. 차트만 보다가 사다 어떻게 됐어요? 깡통나 버렸죠. 상장 페이지. 차트 어떻게 됐어요? 32원 됐네. 이런 것 부실 기업을 매수하면 이렇게 상장 폐지되는 겁니다. 함부로 매수하지 말라는 거죠. 그놈은 상 먹다가 잘못 상 먹고 장기 보유한다고 들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깡통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분기에 어떤 사이로 수익이 많이 났는지 살펴보고 분기별로 수익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체크해보고 그리고서 꾸준히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면 아 나는 장기로 보유해야 되겠군. 이렇게 여러분이 가면 지는 투자보다 이기는 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추천이란 이름만으로 다 여러분이 사면 어떻게 될까요? 3년 연속 적자 기업을 사가지고 여러분이 부자 될까요? 어쩌다 하나 걸려들 수 있죠. 대박 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진다는 거예요. 진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고 실제 그 기업을 가서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알잖아요. 근데 안에 검증을 안 하죠. 그래서 분기 실적을 비교할 때도 직전 분기뿐만 아니라 전년도와 같은 분기에 비교해가면서 수치를 면밀히 검토해보고 이 기업이 꾸준히 실적이 나서 가는 건지 여러분이 살펴보는 것은 바로 투자에서 이길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직전 분기다 실적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전년 같은 분기보다 실적이 나빠졌다면 좋은 점수를 얻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확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직전 분기하고 전년도 동분기하고 비교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계절적 수요를 갖다가 계절적 요인을 갖다가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런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기업이 꾸준히 실적이 나오고 갔나? 그런 기업이 돈을 잘 벌면 역시 주가가 커지는구만. 그럼 5년 동안 계속해서 주당 순이익이 꾸준히 좋아졌다면 성장성 측면에서도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고 그죠? 일시적인 실적 호조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면 그 기업은 여러분이 좋은 기업을 동업하고 수익을 내고 끝까지 들고 간다면 아까 시뮬레이션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이 돈을 벌고 가는 겁니다. 시장이 폭락하든 뭐하든 저는 아는 바 없습니다. 좋은 기업에 동업했습니다. 셀트리온을 동업해가지고 얼마? 예, 셀트리온을 뭐죠? 10년을 들고 갔더니 1600만 원이 4억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요? 에? 2008년에 공사 대금으로 받은 걸 들고 와서 지금까지 들고 있는데 4억 됐대요. 1600이. 그럼 이렇게 들고 갔냐고. 이 안에는 시장이 뭐 폭락하고 아우성 치고 리먼 사태 나오고 브렉시트 나오고 아까 봤죠? 이게 한번 보시죠. 무슨 일이 벌렸나. 여러분이 이게 무슨 일이 벌린 거예요. 수도 없이 그냥 흔들고요. 최근에 와서 2008년부터 2009년 리먼 사태, 그릭스테 무슨 신용등급, 유럽 재정위기, 버냉키, 뭐 긴축 발작, 위안화 절하, 미 금리 인상, 브리시트. 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도 이분이 누구? 셀트리온을 들고 1600만 원 들고 지금까지 왔을 때 대박을 냈다는 사실은 뭐예요? 이렇게 들고 갔나요? 아유, 시장이 떨어져서 나 주식 팔아야 돼. 애니아트님도 어서 오시고. 떨어져서 팔아야 돼. 이 생각만 하시죠? 새롭게 지금 주도주로 나가는 종목들을 매수해서 이렇게 들고 가야 되는데 나는 미링 PMP 없습니다. 신고가. 아까 행운만땅님 사셨다는데 신고가. 아니 지수가 폭락했는데 얘는 왜 신고가를 가는 거죠? 이게 새로운 주도주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간다. 그냥 강력 보유하라. 자, 그래서 기업에 동업하고 좋은 기업에 매수해서 가는 전략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이 고통을, 그죠? 이 고통을 참아냈을 때, 올라갔다, 이만큼 올라갔다, 여기까지 들었다, 지금 다 끝났다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들고 가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자가 될 것이고, 못 들고 가고 자른 사람은 여기 가서 잘라먹고, 저기 가서 잘라먹다가 부자가 안 되는 거죠. 잘라갖고 다른 데 갔더니 거기서 물려가지고 안 올라갑니다. 아이고, 저런, 어떡하냐, 저거. 큰일 났네. 이럴 때 팔아야 되나? 떨어지는데. 다 팔고 그냥 도망가면 안 될까? 그죠? 오늘 또 웬일이 난리가 났어요. 끊임없이 여러분을 흔들고 그냥 놔두질 않을 겁니다. 멋지게 날아간 종목이 오늘 있었네. 우리 유리원이 또 수익이 많이 났겠는데. 자, 그게 뭔지 여러분 궁금하죠? 그죠? 네, 궁금할 거예요. 자, 또 갑니다. 그래서 참으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적이 늘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뭐죠? 가만히 있어봐. 이거 엠벨리님 수익 얼마나 써? 계속 신고가로 가는데. 실적 개선주를 들고 팔지 않고, 예? 빅데이터 얘기하면서 절대로 팔지 마라. 어떻게 하라? 장기 보유하라. 제가 너무 어렵다. 그죠? 너무 어려워. 팔아버렸나요? 또 간다. 또 신고가로 가네. 저걸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의료원이 얼마 났는지 한번 볼까요? 정말? 재밌죠? 한번 써봐. 진짜. 좋은 종목 들고 가는 거. 샤, 도전 비전. 야, 시장이 뭐 떨어지거나 말거나 나는 모르냐. 오늘도 또 신고가야. 어디까지 가는 건가요? 여기도 신고가야. 지금 여기서 추천해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왔어요. 매도 사인이 안 났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전문가님은 계좌지만 한번 보여줘봐요. 추가 매수한 사람의 계좌를 한번 볼까요? 에, 진짜 이거 있나요? 있죠.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도전 비전 얼마 샀어요? 지금 우리 방에 1년 회원으로 있습니다. 계좌는 먼저 보내준 거죠. 마하보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이게 뭐예요? 에? 얼마 샀어요? 추가 매수는 26,000원이네. 그러면 얼마예요? 800, 600만 원 담았네요, 거의. 630만 원? 셀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래도 또 가. 그 26,000원이면 600만 원 이상 담았으니까 여기잖아요. 그럼 100몇 프로 났죠? 125%? 그 600만 원 벌고 있네? 팔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시장과 관계없이 얘는 가요, 계속. 제정신이 아니구만, 저 종목.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근데? 못 참았잖아요. 다 잘랐죠, 못 간다고. 그죠? 못 간다고 잘랐잖아요. 이게 무섭게 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유리원이 그러더라고. 아유, 무료방송에서 징글징글하게 얘기한 종목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주 사서 들고 있습니다. 진짜, 진하게 얘기하네, 이거. 끊임없이 얘기한데도,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못 사요. 그래갖고 결국 여기 나갈 때까지 그냥 쳐다만 죽어라. 닥쳤던 게 지붕만 쳐다보고 당만 쳐다보는 거죠. 이게 뭐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1100억 갈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꾸준히 들고 가라 그랬더니 시장이 떨어진다고 그냥 자르려고만 그냥 아우성치죠. 다 뺏길 것 같죠. 수익이 120% 늘어났는데 또 늘어났네? 이게 바로 여러분이 투자라는 거예요. 투기가 아니라 투자라는 거예요. 또 보죠. 이것도 멋있는 건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죠? 트와이스. 저는 뉴스를 보고서 야, 더 좋다. 여기서 매수하고 가면서 그죠? 또 사라. 아, 전문가님 괜찮아요? 아, 좋아. 좋은 일 벌어질 거예요. 왜요? 트와이스가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일본 투어가 조기 마감됐대. 그렇다면 JYP가 또 뜰 거 아니야. 소속 가수니까. 그럼 돈을 더 벌겠네? 그럼 주가는 더 가겠네?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더 간다. 그러면 매수하라. 어떻게? 추가 매수. 신고가. 오늘 어떻게 됐나요? 볼까요? 이것이 여러분이 투자 방법이에요. 그러면 오늘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 봐야 되잖아요. 안 본다는 거예요. 안 보는 거죠. 뭐예요? 제발 좀 보라 그랬는데 돈 못 번 3년 적자 기록들 사가지고 돈 벌겠다고 우기고 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된, 박진영 씨가 이거 어떻게 된 건데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거예요? 예? 아, 돈을 잘 벌잖아요. 그죠? 매출액이 42억에 138억, 118억이 나왔는데 이번에 또 실적 개선되니까 작년 실적을 또 넘어갔겠죠. 예상은 186억인데 뭐 예상이야 뭐 맞을 거 없고요. 그럼 여러분 공시정보 가서 봐요. 저기 유료원들 막 얘기해주는 거 지금 여러분 천기누설을 다 해줘버린다. 자, 얼마나 늘어났냐, JYP가. 그러면, 예? 194억이 됐어요. 그럼 얼마 된 거예요, 지금? 아까 봤죠? 예? 여러분이. 118억에서 194억이니까 예상보다도 훨씬 뛰어넘었어. 그러면 기업이, 그럼 주가가 안 갈까요? 주가는 당연히 신고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가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사면 돈을 잃을 수가 없어요. 못 들고 와서 잃어버리는 거죠. 아, 조금 많이 너무 많이 갔어. 맞아. 너무 많이 갔으니까 잘라야 돼. 그래, 저 정도로 그냥 아유, 이제 더 심심해. 이거 만족해. 더 나갔지. 또 이거로 만족하나요? 더 나갔지. 이거로 만족하고 끝낼까요? 차, 정말 답답하죠. 좋은 종목을 이렇게 끊임없이 들고 가면 여러분이 통장의 돈이 점점 커지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다 팔고만 도망가려고만 생각하고 좋은 기업이 꾸준히 실적되는 걸 보면서 아, 저 좋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에이, 급해요. 급해. 내가 빨리 가서 먹어야지. 언제 그걸 기다리십니까? 에, 전문가나 혼자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좋은 종목을 이렇게 들고 가면요. 돈이 커지는 거예요. 갈 때도 서라 그러는데 오늘은 짜릿한 종목을 하나 줘볼까요? 아유,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또 같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뭘 두려워하죠? 이걸 두려워합니다. 신고가 주식의 두려움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신저가 종목에 대해서는 많은 개인 투자들이 이렇게 싼데 매수해도 되겠지. 덜커덩 매수에 가담하지만 상승하려면 첩첩이 쌓인 매물을 뚫고 올라가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저가를 기록하는 데는 그만한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가가 단지 많이 올랐다고 매수를 두려워하는 것은 바람직한 투자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사는지를 배워야 되잖아요. 개인 투자자는 주가가 약간만 올라도, 그죠? 올라도 다시 내리지 않을까. 두렵죠? 그래서 못 사보는 거예요. 에, 또 다시 내리면 내가 사는 순간부터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두려워. 그걸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여기서 왜 살까? 전문가는 추세 이탈인데 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뭐 더전 비전은 추세 이탈인데 전문가님 이 추세 이탈이잖아요. 추세 이탈. 근데 여기서 왜 사냐고요. 전문가님 추세 이탈이잖아요. 왜 사요? 아, 추세 이탈인데 그때 이거 또 사네? 저보고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개인 투자단 주가가 약간만 올라도 다시 내리지 않을까 두려움 때문에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살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나요? 아유, 전문가님, 여기서 사가지고 33% 마이너스 됐어요. 역꼭대기 사가지고요.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들고 가야 될까? 그것이 고민인데, 어떻게 하는 건데 여기서 더 살 수 있을까? 템플턴 식구들은 더 사는데, 우리는 두려워서 못 사는데 왜 사지? 뭐 때문에 사는 거지? 아유, 그냥 이격 났으니까 자르시죠. 그거나 먹고 만족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더 사가지고 여기까지 간다는 거죠. 아니, 100만 원 샀다 200만 원 샀다가 600만 원 늘리잖아요. 그러니까 단가가 얼마예요? 2만 6천 원이 됐잖아요. 근데도 107%가, 125%가 났어요. 그럼 지금 얼마예요? 700만 원 가까이 벌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아니 이게 뭐 역사적 고점을 넘었다 두렵나요? 여러분 이거 사려는 지금 사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돌파 나갈 때 신곡간 했으니까 두렵나요? 또 신곡간 하니까 또 두렵나요? 어떻게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두려워서 도망갈 생각만 하고, 아, 이격 났으니까 오늘 급등 나갔으니까 잘라 먹어야 된다. 아, 5%, 3%에 잘라 먹어. 5%에 잘라 먹어. 템플턴은 그런 방 아닙니다. 지루합니다. 이렇게 조정할 때는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전문방의 강에 있다가는 다 돈 이렇게 생겼다 그러고, 그냥 아우성 칩니다. 또 지수가 오늘 올라가면, 어제, 그죠? 뭐, 이거 봐요. 얼마나 멋져요. 우린 PMP가 무슨 일 있나요? 이미 벌써 간다고 알려주고, 그죠? 알려주고 사보라고 하는데 신고가네요, 어린이네요? 아까 목요일 날 이거 준 걸 보고서, 예? 행운만땅님은 탁 매수해서 가니까 벌써 몇 프로 났어요? 안 팔았잖아요. 그럼 얼마 난 거예요? 뭘 팔아요? 몇 프로 먹었다고? 장대양목 나왔으니까 자르나요? 그냥 들고 왔는데 지금 몇 프로예요? 벌써 21%가 났네? 이게 여러분이 투자 아닌가요? 그거 그냥 몇 프로 먹었다고 아우성 치고 큰 난리 치고, 아니 가만히 들고 와서 그냥 가는데 21% 벌써 났어. 야, 이게 바로 여러분이 투자잖아요. 무섭죠? 자, 또 갈까요? 그래서 신고가를 두려워하지 마라. 신고가. 어우, 신고가야. 여기서 또 신고가야. 그럼 끝났나? 어, 또 나가. 신고가인데. 상승 추세의 종목을 매수해보고 하락 추세의 종목을 적은 돈으로 양쪽을 매수해서 경험을 해보면 어떤 게 이길지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네? 잘 안 되는 사람은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해보고 100만 원 들고 해보면 되잖아요. 여기다 사고 올라가는 종목도 100만 원, 주양님도 어서 오세요. 100만 원 갖고서 30만 원 사보고 30만 원 사보고 30만 원 사보고 떨어지는 종목을 30만 원 사보고 30만 원 사보고 그럼 내가 정리식 투자를 어떤 종목에 해야 될지 벌써 답이 나왔잖아요. 해보시죠. 경험은 최고의 스승이다. 경험이 쌓이면 어느 것이 정말 수익을 더 많이 가져오는지 확률적으로 여러분을 알게 해준다. 얼마나 중요할까요? 천기누설을 막 해줘도 여러분이 그걸 이해할 때 여러분은 돈이 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신고가가 두려운가요? 자, 또 볼까요? 아우, 송원산업 신고가요. 업황이 좋아지는 기업군에서 주도주가 나온다.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것이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죠. 두렵나요? 역사적 고점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적 개선되는지를 보고 고평가 여부를 판단해서 강력 부여 가면 수익은 더 커진다. 어떻게 됐을까? 얘가 신고가. 어떻게 됐을까? 송원 산업. 어휴, 오늘 신고가. 바로 이런 게 역사적 고점을 가잖아요. 이게 뭔 나쁜가요? 두렵나요? 주식이라는 건 이렇게 역사적 고점을 오늘 또 넘었네요. 템플턴 지를 사주면서 계속 들고 왔는데. 팔았나요? 아니야. 오늘 여기서, 아유, 몇 프로, 역사적 고점 나서 지금 7% 나갔으니까 잘라 먹어야 돼. 댕강 잘라 먹었나요?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간땡이가 분 거야? 시장이 폭락하고 아우성 치고 난리 났는데 그냥 보유하고 가네? 역사적 고점을 또 넘었네. 야, 무섭다. 어떻게 저렇게 들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돈이 커진 거잖아요. 돈이 커지는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아유, 가만 있어봐. 공짜증. 오늘 괜찮나요? 이제 우리 19% 났다고 그러는데, 우리 추가 매수한 사람은 19% 났다는데, 이걸 사보라 그럴까? 그죠? 우리 유리원이 또 뭐라 그러지 않을까? 어, 잘하고 있는데. 그죠?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네? 어휴. 보여줬으니까 뭐 그죠? 지난번에도 똑같이 그랬죠. 무림 피해 목요일날 보여줬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뭐. 자, 그래서 알아서 눈치껏 사갖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아유 두려워 두려워. 아, 무섭다고 신고가 난 건요. 송원산업 신고가 나는 게 내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난 죽어도 무서워. 그럼 왜 신고가 나면 꼭 따라가서 사냐고.
깎아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꼭 따라가서 사가지고 코피 터지고 와서 아우 나는 안 맞아 주식하고. 이것도 뭔가요? 와, 참 멋있죠. 그죠. 좋은 기업은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나가네. 시장 조정하고 나는 아는 바 없습니다. 잠시 조정 있겠습니다. 또 나갑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상승한다는 걸 믿어라. 그것이 바로 텐베거 먹는 종목은 좋은 방법이다. 도망갔냐? 아닙니다. 저는 강력 보유 중입니다. 와, 멋지네요. 정말 멋지죠. 이 무엇 해당하는 겁니까? 이건 또 뭐예요? 하이영님인가요? 뭔가요? 한국전력. 아이고, 여러분 이거 죽었죠? 이거 들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여기서 매도 사인 난 겁니다. 뭐라고요? 실적 부진 예상과 누진제 완화, 화력발전에 다수 차지한 석탄제 원자재값 상승. 따라서 이건 위험하다. 이제 매도하고 나가라. 신적 같겠습니다. 여기서 매도하라고 그랬더니 깨고 나서 지금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어닝쇼크로 신저가를 계속 가는데 나중에 또 살아나겠지. 지금 얼마 떨어졌어요? 지금 아마 이거 들고 있는 사람 많이 울고 있을 거예요. 40%가 떨어졌나요? 45%가 떨어졌죠? 여러분이 신저가 어디서부터 지금 얼마나 떨어진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잘못하면 우리 양주가 여러분을 덮쳐버리는 거죠.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전문가님. 아, 제발 좀 빨리 팔래니까 안 팔고 계속 버티다가요. 여기까지 신적가가 아니라 여기서 파는 거예요. 그냥, 예, 3주 동안 질문했어요. 3주 동안. 언니가 가서 몰빵을 했대요. 저걸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빨리 비중 줄이든지 자르든지 해. 지금 안 돼. 당분간 지금 힘들어. 그랬더니 신저가를 깨고 여기서 잘랐는데 이렇게 내려갔어요. 하, 지금 또 들고 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왜? 개인 투자 때는 이걸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야. 그래도 한국전력인데, 한국전력. 그죠? 우리나라 한국전력이 얼마나 좋은 기업인데 그냥 죽어라 들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그냥 내려가가지고 지금. 이게 얼마나 빠진 거죠? 무섭죠? 그래서 방법을 알아야 돼요. 투자 방법을 알았어요. 왜 잘랐을까요? 얘기 다 해줬어요. 자를 때 얘기까지 다 해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제 말을 안 믿었죠. 설마 이렇게 떨어질 줄 알았나? 그죠? 어마어마하게 날아가 버렸어요. 멋지게 오늘 나가는 종목이 또 보이는데요. 자, 바이오틱. 어휴, 얘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죠? 그러면 누구가 대장이에요? 바이오주의 대장은 누구예요? 네이처 셀이죠. 또 신고가 나가죠. 대장입니다.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떡할까요? 안 팔아야 되잖아요. 신고가 나가는데 팔고 있어요? 전문가님 신고가 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거 먹고 나와야 됩니다. 가는데 왜 팔아요? 어디까지 갈지 미리 알 수 있나요? 갈 때는 악착같이 들고 가서 여러분이 큰 수익 날 때까지 대장입니다. 얘가 대장이 가니까 너도 가냐? 알았어. 오늘 엄청 올라갔네. 10%가 올라갔네. 10%. 나도 간다. 누가 가냐? 또 바이오가 그럼 다 나가냐? 예, 한오리도 간다. 맞나요? 간다. 이런 흐름을 볼 줄 알면 여러분이 수익을 깔고 가서 바닥에서 요즘 또 신나게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연일 강력하게 올라가네요. 뭘까요?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제가 무리미를 보여줘서 역시 눈치껏 산 사람은 지금 수익이 이렇게 신고가를 가면서 맛있는 시세를 줬네요. 자, 그러면 또 그래서 바이오 대장이 갈 때는 바이오 끌고 가는 거고 제약주 대장이 셀트리온이 갈 때는 이 제약 저 제약 그죠? 오늘도 3천당 제약이 또 나가나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좋은 종목이 어우 3천당 제약 드디어 또 넘어가네요. 팔았나요? 전문가인 3천당 제약에서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 시장이 폭락하는데 얘는 떨어질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새로운 주도주를 잡는 방법, 그걸 아는 것이 뭐예요? 새로운 주도주를 잡는 방법이 뭐였어요? 아까 이렇게 무림이 갈 때, 그죠? 신대양 제지와 무림이 갈 때 무슨 일을 벌렸냐 이거예요. 무슨 일이 벌렸냐는 거죠. 이렇게 강력하게 나간다는 거죠. 이걸 그냥 갔을까요? 왜 이렇게 신국가로 나가고 같이 합세를 하냐는 거죠. 바닥 종목만 샀나요? 오늘 남북경협도 아까 조정하던데 선도전기, 그죠? 어제 상 나가고, 그죠? 무슨 일이 있어요? 예. 자, 또 봅니다. 자, 네 번째 갈까요? 그래서 주가의 변동성은 좋은 친구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들고 있어야 돼요? 돈을 들고 있어야 돼요. 현금을 들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또 뒤에 가서 또 배웁니다. 주가의 변동성은 좋은 친구로 삼아라. 말이 쉽지. 전문가님, 조정하면 난 못 참습니다. 나 죽을 맛입니다. 오늘 또 쫙 올려버리니까 얼마나 올라갔네, 지수가요. 올라가니까 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 선물옵션 만기일 뭐 그러더니 뭐 오늘 왜 올라가는 거야? 참 이해가 안 가네, 도대체 시장. 시장이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그죠? 시장이 왜 이러는 겁니까? 아무 일도 없네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가면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별로 없다. 부실 기업을 매수했기 때문에 아까처럼 부실 기업은 깡통을 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상장 폐지돼서. 요즘에 최근에 상장 폐지된 게 아이가 상장 폐지됐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뭐죠? 위노바가 이제 상장 폐지 확정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처음부터 3년 연속 적자 기업 이런 것들은 제대로 만지지 마세요. 아, 좋은 종목 2,000개 중에 골라도 돈을 벌까 말까 하는데 자꾸 부실 기업 사가지고 돈 벌 수 있다고 그런다면, 예? 그러면 사세요. 그렇게 우긴다면 사세요. 여러분이 돈 안 까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안 사야 되잖아요. 우리 저기 유려원 방에서 공부했던 사람이. 아, 자기 선배가 이걸 권해줬대잖아요. 자기는, 아, 너나 사, 속으로. 너나 실컷 사세요. 알았어요. 아, 정보 받았으니까 한번 사봐. 좋은 일 벌어질 거야. 너나 사세요. 난 죽어도 안 삽니다. 자기는 애경료 하나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는데, 에? 지금까지 애경료 사서 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돈만 벌고 있어요. 아무리 시장이 폭락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요. 꾸준히 올라가기만 했는데. 그죠? 들락날락 하면서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일 없는데, 위노바 자기 선배는 뭐죠? 위노바 샀다가 깡통 났다요. 그, 왜 그러는 거죠? 부실 기업인지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예? 무슨 정보나 이상한 거나 봤고요. 예? 추천주라고 부실 종목 사가지고 그냥 들고 있다가 그냥 깡통. 아무 일도 안 날라면, 그러니까 재무 분석을 우선으로 하라는 얘기가 최소한 돈을 잃다 하더라도 좋은 종목은 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지만 돈 보니까 돈을 못 버는 기업은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그냥 아주 사라져버립니다. 요즘 또 뭐가 나왔는데 그죠? 아프게 한 종목이 또 나왔는데 그게 뭐였었죠? 생각이 날 듯하다가 지금 상장 폐지로 간다고. 아유, 제발 저 좋은 기업 사서요. 돈, 아, 썬코아군요, 진짜. 아유, 이거 왜 사가지고 진짜 없어졌죠, 이제? 썬코아 관리 종목. 이건 뭡니까? 이제 정리매매 기간 끝나는데 며칠 남았어요, 이제. 일주일 전에 정리매매 기간 주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놈은 상 나간다고 먹다가 다, 여러분 다, 예? 장기 투자한답시고 무슨 뭐, 사우디 왕자가 와서 뭐, 100억을 갖다가 뭐,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한다, 어쩐다, 그러고 그냥, 사우디 왕자가 밥 먹여줍니까? 저건, 그거 틀림없이 안 됩니다. 아, 그 사람이 바보 여기다가 100억을 투자할 때는 기업 분석도 하나 갈까요? 전기차 수출한다고 뭐, 시리아에 수출한다고 아우성 치고, 사우디 왕자가 한국에 왔다, 그것이 뭐, 돈을 벌어준다, 뭐, 다, 왜 근데 깡통이 나죠? 돈 안 된 거잖아요. 그죠?
12월에 입금됩니다. 몇월 달에 입금됩니다. 에이, 저거 끝났어. 황금소나무님 넣어서 저거 끝났어.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 그런데 또 개인 투자자들만 또 잔뜩 물려가지고 그냥 또 깡통 같잖아요. 그래서 부실 종목을 만지지 말고 좋은 기업을 좀 만지라고 해도 자꾸만 여기서 돈 벌어준다고 이놈의 상위 사람을 뭐죠? 미치게 하는 거예요. 미치게. 이놈의 상위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이놈의 정보가 미치게 하는 거죠. 예? 사우디 왕자가 대한민국에 오면 뭐하냐고요. 이 사람이 여기다 100억을 바보예요. 막 투자하게. 템플턴도 기업 분석해서 아니면은 돈 투자 안 할 텐데. 그러면 이거 뻔히 보이잖아요. 그죠? 다 그냥 보여주기 위한 쇼다. 결국은 뭐죠? 깡통으로 왔죠.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매수하라는 끈이 아무 일도 안 생기잖아요. 지금 봐봤어요? 예. 네. 여러분이 보니까 봐. 애경유화가 그렇게 난리쳐도 계속하고 있고. 그죠? 여러분 한번 보시죠. 자, 무림 PMP가 그 난리쳐도 오늘 신고가를 더 크게 나갔고. 아유, 저거 이뻐 죽겠네. 난 못 샀는데. 그죠? 그 다음에 뭐니 있어요? 예? 신대양 제지도 계속 시장하고 관계없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죠? 삼천대양제 시장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이냐? 오늘 또 올라가지요. 아무 일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봐요, 한번. 또 볼까요? 뭐가 걱정이 돼요? 뭐가 걱정이 돼요? 차바혜택도 또 올라가고 있고요.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나 사가지고 여러분이 깡통 난다면, 예? 아, 송원산업 봐봐요. 신고가. 예? 더전 비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더전 비전, 신고가. 왜들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들고 가려면 그냥 못 들고 가서 쩔쩔쩔쩔 매고 그냥 조금만 조정 들으면 죽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돈이 벌려요, 안 벌려요? 이걸 이겨냈을 때, 어휴, 무림이 더 가네. 난리 났다, 진짜. 황금소나무님 사보셨나? 지난번에 목요일 왔을 때 제가 보여준 것 같은데. 자, 제가 그동안에 3월달에는 명절하고, 3월달 맞나요? 명절하고. 아, 그랬어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눈치껏 산 사람들은, 무료방송에도 눈치껏 산 사람은 지금, 아까 행복만땅님인가? 속으로 웃을 거야. 무림이 나가는 거 보면서. 야, 저거 잘 걸려들었네. 자, 이렇게 들고 가면 멋진 수익이 나는 거예요. 비중은 자신이 이렇게 담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비중을 담을 때 내가 샀는데 50% 떨어진다. 그래도 나는 끄떡도 안 할 만큼만 사면 돼요. 그게 비중 관리잖아요. 내가 샀어요, 좋은 종목을. 50% 떨어질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내가 거기, 아, 500만 원이 250만 원 떨어졌어도 내가 끄떡도 안 해. 그러면 이 500만 원 담으면 돼요. 1000만 원 담으면 500만 원 떨어지면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1000만 원 담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 때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라 나눠서. 그죠? 갈 때 담았어. 사막콘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왜 따라가서 사요? 들고 있는 사람의 몫으로 지금은 지켜봐야죠. 사람마다 다 틀리죠. 그죠? 아니 그냥 333만원씩 담으면 몇 종목이야? 33종목 담네?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 종목은 내가 더 갈 것 같으면 더 담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만큼 담으라는 거예요. 내가 1000만원 담았으면 어떻게요? 500만원 조정하면 아파서 못 견딥니다. 그러면 1000만원 담으면 안 되시잖아요. 왜? 시장이 이렇게 흔들고 갈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양만큼만 담으면 아무 걱정 없이 좋은 종목을 이렇게 가다가 찔뻑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또 가다가 찔뻑 떨어지고 다 이렇게 흔들고 갈 때 내가 참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하고 현금은 당연히 일부를 보유하는 게 좋겠죠. 그죠? 왜? 이런 장이 올 때 살 수 있는 돈이 뒤에 가서 또 공부를 합니다. 그죠? 지금 이거 4번 나가다가 말았나요? 그죠? 4번 나가다가. 4번을 끝내고 그럼 할까요?
그래서 시장 주기에 맞춰서 고점에 모두 현금화하고 저점에서 가능한 모든 돈을 투자하라는 것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 차트를 보면 고점과 바닥이 분명하게 보이지만 그죠? 실제로 그 시점에서 고점인지 바닥인지 알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장의 고점과 저점에서는 감정이 시장을 지배하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에 의해서 생성되고 강화되고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것이 바로 시장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죠. 올라갈 만하니까 트럼프 아저씨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대통령이라는 말하기도 쉽지 않아요. 트집만 잡는 아주 트시가 돼서 트집 잡는 사람인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트럼프 아저씨 툭하면 그냥 트집 잡아. 아 우리가 뭐 자기네 뭐 종이에요? 트집 잡아서 그냥 이거 뺏어라 저거 뺏어라 아주 다 짓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철강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WTO에다가. 좋은 기업, 예, 좋은 기업으로 평가된다면 우선 여러분이 관심 종목 리스트에 올려놓고 좋은 주식이 되는 가격이나 가격대를 설정해놓고 사전에 결정한 가격대로 떨어질 때 매수하면 여러분이 가만있어 봐. 확실히 모르겠으면 분할 매수를 한번 사보지. 초코병을 한번 내보내볼까? 아, 현금 내가 보유했지? 여차 한번 또 이때 가서 좀 더 사보지. 이게 바로 주가의 변동성을 여러분의 친구로 만드는 방법이잖아요. 이런 방법이 가진 장점은 뭘까요? 당장 매수하지 않고 안 해도 분석을 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요? 참았다가 또 사보고 좀 더 사볼까? 또 사서 보고 아, 나 빼고 다 갈 것 같아. 그게 뭐죠? 개미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버리고 하나하나 왜 여기서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를 알면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주식의 장점은 분할 매수하게 되면 여러분을 싸게 사게 만들어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이기기 위해서는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이 어디서 오냐 하면 방에 혼자 조용히 앉아있지 못한 에서 나온대요. 사회적 동물이 아 친구가 샀대 저거 나만 빼놓고 샀으니까 나도 쫓아가서 사야지 저거 돈 벌었대 나도 가서 사야지 이게 뭐예요? 혼자 있지 못하는 거잖아요. 파스칼이 뭐라 그래요? 인간은 불행이 어디서부터 싹 튼다? 혼자 있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봐 친구가 사고 사회적 동물이라 나가서 대중이 사니까 나도 사봐야 돼 저거 갈 것 같아 남들이 펀드 들어오니까 나도 펀드 들어야 되고 훌륭한 투자 기회가 나타날까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뭐라고 그래요? 좋은 공이 들어올 때까지 얼마? 10년도 기다릴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주식을 매매한다고 해서 다 돈을 버는 건 아니랬잖아요. 올랐을 때만 돈을 번다. 얼마나 기다릴 거냐고 묻는다면 우리로서는 무한정 기다릴 수 있다라고 말한대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못 참습니다. 쫓아가서 사야 됩니다. 관심 종목에 있는 주가가 목표 매수가에 이르면 주저하지 않고 그걸 한 사보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아, 가만히 있어봐. 아, 이렇게 돼서 종목이 흔들어주네. 그죠? 주가의 변동성이 왔어. 아, 매수 가담해보자. 또 왔어. 또 떨어졌죠? 아, 매수. 아, 이게 100% 올랐는데 전문가님 무서워서 어떻게 삽니까? 사보라고 그러면 도망갑니다. 에이, 내가 사면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죠? 또 올라갔습니다. 또 눌렀습니다. 쌍바닥 찍고 또 나갑니다. 어우, 전문가님 무서워요. 나 못 삽니다. 주식을 매수하지 못하게 누가? 악마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다가 심어주죠. 뭐라고? 사지 마. 네가 사는 순간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두렵잖아. 그러니까 사지 말라고. 아, 사래는데. 템플턴 전문가는 사래는데. 아, 너는 왜 나보고 못 사라고 그러냐. 악마가 자꾸 속삭이는 거지. 사지 마. 사면 너 떨어져. 더 떨어지 못할 건데. 그럼 못 샀더니 샥 도망가 버려. 그죠? 요놈의 악마가 자꾸 나를 그냥 못 사게 만들었어. 또 나갔어.
또 떨어졌어. 악마가 속삭이는데, 사지 마. 여, 여기서 어떻게 얼마 올라갔나 돼. 100%가 넘었어. 이제 죽는다 잘못해 샀다간.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아, 종목이 좋으니까. 제가 그랬죠. 종목이 좋으니까. 어디까지 갈지 안다. 모른다. 삼성전자가 얼마 간다? 예. 250만 원 간다. 오케이. 그러면 하이닉스는 몇만 원 간다? 최소한 10만 원 가겠지 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두렵지 말자. 그냥 들고 가보자. 그렇게 해서 이게 9만 원까지 들고 가본 거예요. 떨어졌죠. 에이, 그 뭐, 50%만 잘라. 50%는 또 들고 간다. 또 돌파하는데? 아, 그러면 안 팔아야지. 오늘 어떻게 됐나 몰라요. 안 팔아야지. 아,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오, 떨어뜨렸네. 아, 또 올라갔네. 아, 추세 돌파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 팔어. 나는 안 판다고. 이, 뭐, 유료방송에서 이게 다 나와 있네, 그냥. 안 팔어. 이게 뭐예요? 여기서 6월달에 집중 매수해서 198% 갔다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죠.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럴 때살수 있어야 되는데 두려워서 못 사지. 자, 무림이 깎아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나갈 때는 안 따라가야 되겠죠. 신고가를 향한테 따라갈까요? 깎아줄 때까지 나는 기다려. 우리 유리원 당장 있죠. 여기 나갈 때 샀어요. 아, 떨어지니까 이거 장대응봉 나오기 시작하니까 전문가님, 아유, 잘라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더 떨어지면 어떡하죠? 두려워. 아유, 아니, 시컨 사가지고 왜 자르려고 그래? 더 가야 돼. 아, 그럼 왕창 질릴까요? 그런 건 하지 말고. 뭔일 있어요? 아무 일 없네? 수익이 더 커졌는데 오늘 오후 방송에서 뭐라 그럴지 몰라요. 저도 궁금해요. 그죠? 여기 와 계실 것 같은데. 아, 조정 줄 때? 아유, 참. 아까 황금만 땅인데 여기서 샀대요. 목요일 날 얘기하는 거 보고. 야, 요거 사야 된다, 요거. 요거 좋은 종목이다. 잽싸게 샀대요. 아까 행운만 땅이 발 누르던데. 자, 이거 뭐예요? 여러분이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잘 이렇게 주는 것만 해도 여러분 사서 주셔도요. 돈이 돼요. 이거 실제 경험한 사람은 황금소나무님이 저를 1년 동안 따라다니는 사람이니까. 무료방송. 그죠? 다 들고 있죠? 자, 그러면 요까지 얘기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노래 좀 듣고 또 하겠습니다. 좋은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 시장이 조정해도 나는 아는 바 없다. 오늘도 신고가로 간다.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걸 배워야 되잖아요. 남들은 떨어진다고 아우성 나는데 얘는 신고가 행진을 계속 가는데 나는 못 사십니다. 자, 그러면 노래를 할까?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다섯 번째 가기 전에 여기까지 했나? 어, 이거 안 했네. 여기까지 마저 갖고 갈까요? 네. 주가의 변동성은 하락에 대한 두려움을 줘서 주식 추가 매수를 어렵게 만들죠. 좋은 기업을 매수하면 수익을 깔고 간다면,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수익을 깔고 간다면, 추매하는 것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사람들은 떨어지면, 그죠? 올라갈 때 사라고 해도 떨어질 때 사가지고, 쌍바닥 잡았다고 사가지고, 아파서 더 떨어지면 여기서 항복해버립니다. 자신이 사면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못 사는 거죠. 근데 그걸 배워야 되잖아요. 왜 저기서 식구들은 사냐는 거죠. 템플턴의 식구들은 여기서 왜 사냐는 거죠. 아니, 이렇게 가서 떨어지는데 여기서 쌍바닥 잡았다고도 안 사요. 근데 떨어지면 산다는 거죠. 살고 갔더니 여기까지 갔어요. 오늘 더 올라갔나요? LG? LG전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 갔냐? 아유, 부러워라. 오늘도 더 올라갔다 내려왔네요. 이게 뭐예요? 에? 여기서부터 계속 들고 가서 지금까지요. 몇 프로 났어요? 자르지도 않고 지금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도대체 뭔 일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뭔일 있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백몇 프로 나서 가만히 있어요. 아, 여기다 500만 원만 담았어도. 아, 더 샀으면 얼마? 500만 원에서 또 100만 원 사고 또 100만 원 더 사고 그랬으면. 아, 700만 원 담았으면 얼마야? 가만히 있어. 있나? 우리 계좌에 있나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아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LG전자 얼마요? 400만 원 담아 있었네. 400만 원, 440만 원 벌고 있네.
그 무슨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시장이 폭락하고 나고 아는 바 없어.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다 주식이 다 폭락하나요? 지수를 따라서 시장에 따라서 지수가 종목이 움직이는 종목이 있고 관계없이 실적이 좋아서 가는 종목이 있는 거예요. 다 지수의 영향을 받는 건 아니에요. 받는 종목이 있고 안 받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아까 봤지만 무림 PMP는 영향을 받았나요? 시장이 폭락한 데도 영향이 받았어요? 하나도 안 받고 가잖아요. 왜요? 대장이니까. 업종 대장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런 걸 배워야 되잖아요. 자, 노래 듣고 그러면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럴 땐 뭘 들어야 되나? 그죠? 다섯 번째 나가기 전에, 그죠? 요건가요? 다섯 번째 나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